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상이 있는 거 알아? 다윈상이라고 능지가 조금이나마 있으면 하지 않을 짓을 굳이해서 고자가 되거나 죽은 사람들이 받는 상이야. 다윈상으로 불리는 이유는 자신의 열등한 유전자를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인류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이야. 다윈상을 수상받은 황당한 죽음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It's groove time. 발생년도 1995년 폴란드의 한 농부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누가 더 마초인가 내기를 한다. 한 친구가 전기톱으로 발끝을 잘라내자 그는 질 수 없다며 전기톱으로 자신의 목을 깨끗이 밀어냈다. 그의 죽음에 한 친구는 말했다. 어렸을 때는 누나 속옷까지 입던 놈이 꽤나 남자답게 죽었군요. 발생년도 1997년 미국의 한 남자가 친구가 소유한 코브라에 물렸는데 난 진짜 남자다워서 자가치유가 가능하다 라고 말한 뒤 술집에 가서 바텐더에게 그 사실을 자랑하다 죽었다. 발생년도 2000년 이라크의 한 테러리스트는 폭탄 우편을 제조해 붙였다. 하지만 우표가 모자라서 반품되었다. 그는 반품된 우편을 열었고 자신이 제조한 폭탄의 유일한 희생자가 되었다. 발생년도 2002년 미국인 랜턴은 그의 아내와 다소 짓궂은 장난을 즐겼다. 바로 자신의 성기에 총알 없는 총을 겨누고 쏘는 것인데 그는 그 행위로 강렬한 쾌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장난을 즐기던 어느 금요일 놀러오기로 했던 친구가 집에 다다르기 직전 아내가 서둘러 총에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은 장전되어 있었다. 고자가 됐겠네요. 발생년도 2004년 대만에서 한 여학생을 두고 두 양아치가 오토바이로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리고 그들은 끝끝내 서로 피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고 죽었다고 한다. 정작 그 여학생은 이 둘에게 관심이 없었다. 발생년도 2006년 연날리기를 하다가 연줄이 짧아서 연줄 대용으로 사용한 게 구리선이었고 그때 벼락이 치는 바람에 감전사했다. 참고로 이 사람의 직업은 전기 수리공이었다고 한다. 발생년도 2010년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신체장애인 이모씨는 간발의 차로 엘리베이터를 놓치자 매우 화가 났다. 그는 홧김에 휠체어를 탄 채로 문을 세게 들이박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추락했다. 어때? 어이없지? 근데 90년대에서 최근까지 수상 내역을 쫙 보면 빙신같지만 내가 했을 법한 것들도 좀 있더라고.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아무리 상이 고파도 절대로 다윈상은 받지 말자. 오늘은 여기까지. 잡박다식 스튜디오 훈지였어. 끝!